목욕탕이 3,000원, 추어탕은 6,000원.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10여 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창의 착한 가게 이야기입니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사 먹기도 힘든 요즘 서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착한 가게들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년째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거창의 한 음식점.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에 기자도 나서 일손을 도와드려 봤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갖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오늘은 예약 손님이 많아 이른 아침이지만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이 가게의 대표 메뉴는 남원식 추어탕입니다. 유일하게 거창에 다 거창식 추어탕인데 그 중간에 오간에는 남원식 추어탕입니다. 저희 제일 큰 처형이 서울에서 남원식 추어탕 전문점을 하고 계세요. 집사람이 이제 그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갖다 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덩달아 사장님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추어탕은 여름 대표 보양식이지만 재료가 비싸고 손이 많이 가 가격이 저렴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곳 추어탕의 가격은 단돈 6,000원입니다. 더워도 이렇게 또 이걸 맛있다고 찾아오시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덥지만 하고 있습니다. 맛은 물론 가격까지 착하다 보니 찾는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에 밥을 말아 한 입 먹으면 무더운 여름철도 거뜬합니다. 지금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경영난을 많이 겪었을 텐데 6,000원 좀 저렴하죠. 저렴하죠. 일반 그 식당에 먹으면 8,000원 이상 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 식자재 값이 두 배 가까이 올라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들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만큼은 아낌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까지는 내가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래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창의 한 목욕탕입니다. 이곳의 목욕비는 3,000원.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그 10년 동안 처음에 가격도 그러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라. 그래도 손님들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목욕비를 이렇게 사기 받냐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목욕 산 데가 없다고. 할머니들이요. 보통 이제 할머니들 아이가 그죠. 80대 이상으로 뭐 75세 이상, 80대 이상으로 손님들 오면 할머니들 봉사하는 요랑하고 3,000원 더 올리지마자 이랬대. 그래서 3,000원 하는 거라. 주인 할머니도 80이 넘은 나이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3,000짜리 목욕한다 하지만은 질은 떨어지지 않고 목욕도 상당히 물도 좋고 거기 주민들, 거창에 있는 주민들 보편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목욕하실 거예요. 아직 그녀는 없어. 올 생각이 없다. 할머니들 생각했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들 너무 안 됐다고. 그 시골 할머니들 다 그렇지 않나 그러자.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좋지 않나. 나도 나가 많지 않나 그러자. 이들 두 가게는 거창군으로부터 착한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손님들에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음식점 사장님. 목욕비를 올리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걱정부터 하는 목욕탕 사장님.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